제 멋대로 논평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을 앞두고 계시죠. 백악관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험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해법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백악관에서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많은 군사적 옵션이 있지만 또 이렇게 평화적으로 어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맨날 쳐들어온다고 말만 하면서 왜 쳐들어오지 않느냐? 왜 말만 하면서 쳐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종이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물론 지금 많은 자유애국 진영의 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김정은에 대한 군사적 옵션 예방 전쟁을 개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계시는 북한 주민들도 미국이 빨리 쳐들어와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맨날 말씀은 거창하게 하시는데 행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종이범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종이범, 트럼프 대통령께서 빨리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개시하지 않으신다면 북한 주민들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종이범으로 진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의 장교들, 군인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 속에 지금 상당히 미국의 기대는 이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알려지기는 북한 주민들이 반미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 하루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고 제거해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북한 군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군인들과 장교들 대부분이 1980년대에 출생을 해서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때에 북한의 청소년들은 북한의 배급 제도가 아닌 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으면서 또그 시장에서 식량 구입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장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많이 유통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미국에 대한 어떤 친미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으로 분장한 남성이 미국의 뉴욕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데요. 이 남성이 김정은으로 분장을 하고 뉴욕의 중심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정은 역할을 맡은 남성은 육중한 몸에 머리카락도 김정은처럼 이렇게 특이한 머리 그 스타일을 했죠. 그런 머리로 만들고, 김정은이 즐겨 입는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이렇게 철저하게 북한의 김정은처럼 만들어 가지고, 10시간 동안 한렘, 또 월가, 지하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코리아 타운,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특히 부동산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빌딩까지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전혀 반응이 별로 없었나 봐요. 놀라기는 했지만, 특별히 어떤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전언인데요. 김, 로켓맨, 이렇게 뉴욕에 뭐하러 왔냐,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가짜 김정은이가 트럼프 빌딩에도 당당하게 뒷짐을 지고 들어가서 건물 담당자에게 트럼프를 못 봤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다는데, 경호원들이 그거는 정말 기밀사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코리아타운을 찾아가서 시민들을 널리 켰는데, 한인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고, 한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사진도 찍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니까 이 적대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너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한 차례 엄청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념 전쟁으로 갈라진 것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왕조 체제를 구축을 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 이 개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토지의 국유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인 토지의 국유화를 이렇게 당당하게 언급할 정도로, 또 그러한 당당한 언급에 국민들이 아무 대응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의 경계선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철저하게 공산왕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 공산왕조 체제를 그 체제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거나 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숙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도 이렇게 김정은에 대한 경계의 벽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니 상당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지금 미군이 쳐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 말로만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또 군사적 옵션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의 실망이 커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종이범에 비교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뉴스가 있었죠. 마이크 펌페오라고 하는 CIA 국장께서 김정은이 없어져도 나는 아무 말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2017년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은 정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